존의 웨이 아니 버 아 다친 엔딩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악보를 보시면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그리고 밑에 줄에는 A, B, C, D, A, C, B, B 이렇게 곡의 진행을 써놨어요. 그래서 악보 한 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주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쁘게 편곡을 해놨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연주해 보세요. 먼저 A 파트부터 D 파트까지 연주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주법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3, 4, 1, 2, 3, 4. 파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중지손가락으로 2번 뼈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3목 뼈 2번 줄. 줄 튕기는 순서는 6, 4, 2, 3. 오른손도 베이스는 6번, 4번은 엄지손가락에 하셔야 돼요. 중지, 검지.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C 넘어갑니다. C코드 검지 1번 프렛 2번 줄, 중지 2번 프렛 4번 줄, 약지 3번 프렛 5번 줄이에요. 자, 5번 4번을 같이 튕기고 엄지 검지로. 그런데 중지를 들었다가 해머링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같이 튕기고 해머링. 해머링 성공하셨으면 3번 튕기고 2번 튕기고 여기까지 합치면 자, G 넘어갑니다. 3번 프린 6번 줄 약지로 누르시고 6번 2번 튕기시고요. 4번 튕기고 3번 튕길 건데 3번 줄 튕길 건데요. 중지손가락 왼손 중지손가락이 3번 줄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튕길 건데 떼고 튕길 거예요. 합치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D7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릿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릿 3번 줄, 약지손가락 2번 프릿 1번 줄이에요. 줄 튕기는 순서 4번, 3번, 2번, 3번.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를 성공하시면은 그게 A파트의 주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지금 한 6번 정도 들었는데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마주 앉아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네. 답을 모른 채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돼. 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친 엔딩. 자, 그럼 이제 B파트 주법 알려드릴게요. B파트는 조금 어려우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내심. 기타 치는 사람들은 한 6분 정도 연습을 하면서 6분 동안에 온갖 짜증, 예민함을 내 왼손에 혹은 내 오른손에 다 주면서 온 짜증을 다 내요. 그러면서 6분 연습해놓고 아씨
한 2시간 연습한 사람들인 것처럼 항상 이상한 악기예요. 아무튼 그렇죠. 여러분 짜증나는 기타 안 치시려면 자세 좀 올바르게 치셔야 돼요. 얼른 스트로크나 해라 이러고 계시겠죠? 자, E마이너 중지 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약지 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이에요. 오른손 스트로크요. 기본 패턴입니다. 자, 이제 오픈 열고요. 다운 업. 두 번째 업에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릿 2번을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운 업 마저 하시고요. 합치면 자, 이제 C 넘어가면서 첫박 스트로크에 해머링이 들어가요. 자, G 넘어가서 다운 업. 두 번째 업에 중지 손가락이 해머링 들어가요. 3번 줄. 그리고 다시 다운할 때뗄 거예요. 합치면. 자, 합치면. 중간에 애드나인이 들어왔다 나가는 소리가. 솔라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D7. D7은 뭐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를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똑같아요. 그런데 B 파트는 이 다섯 여섯 마디가 좀 어려워요. 보여드릴게요. 이마이너에서 C로 넘어갈 때이 소리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어요. 자, 이마이너 다운 업. 두 번째 업에 3번 프렛 2번 줄을 새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1번 줄 2프렛을 눌러줘야 돼요. 즉, 그리고 다음 업 차례에 왼손이 새끼손가락이 슬라이드가 되면서 3프렛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중지 약지는 C가 만들어져야 돼. C코드. 즉,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업에 새끼 떼고 검지손가락이 1번 줄 2프렛 눌러야 돼요. 그리고 다음 업에 검지를 떼고 다음 업에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누르고 나머지 스트로크 해주시고 이걸 합치면 그 다음 G 넘어가서 G7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B 파트에서는 이 노래의 메인 멜로디가 나오는데 통기타에 갑자기 화음 이렇게 잘 연주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러면은 이런 건 일렉 기타가 하는 거니까 이 멜로디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 노래 다친 엔딩 멜로디네 하는 정도의 편곡이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렵겠지만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C 파트는 A 파트랑 똑같고요. D 파트 넘어갈게요. 이제 D 파트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주법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면 D파트 주법 알려드릴게요. C 5 3 2 찹 5 3 2
바디에서는 이렇게 치면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타랑 손가락이 많이 멀어지지 않는답니다. 제발 돌연변이처럼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D7 4 4 3 2 착 4 3 2 B 마이너 E 마이너 코드에서 약지 하나 내리면 B 마이너 됩니다. 5 3 2 착 5 3 2 E 마이너 6 3 2 착 6 3 2 이거를 빨리 하시면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쭉 연주를 하시면은 마지막 D파트 주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주법으로 열심히 연주하시면은 이 노래를 재밌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살짝 좀 더 치면서 끝내보죠. 잠도 오고 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